이번에는 인플레 감축법 관련 소식인데요. 어제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기자들 앞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어제 그 자신의 지역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BMW 투자 발표가 열렸습니다. 이 전기차 생산 시설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짓겠다는 BMW 발표였는데 이 여기에 이제 자신의 지역구니까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도 참석을 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. 근데 BMW가 왜 미국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공장을 지을까? 그건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서 확정 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이죠. 그래서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미국 본토에서 또 북미에서 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어 내야지만 기존의 혜택 받는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.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을 떠난다는 이제 발표를 한 거고, 이러니까 이제 독일은 이제 화가 많이 난 이제 이런 상황인데, 어쨌든 이 자리에 참석한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. 뭐라고 했냐면 11월 중간 선거가 이제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기서 공화당이 이긴다면, 상원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자기가 이제 인플레 감축법 청문회를 추진해서 반드시 이제 실행하겠다. 청문회 한다는 게 뭐냐면 인플레 감축법을 따지겠다는 얘기예요. 이게 굉장히 잘못된 법이고 이걸 따져가지고 이걸 뭐 없애든지 아주 많이 바꾸든지 해야 된다. 지금 이거 아주 문제가 많다. 이렇게 지금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얘기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청문회를 개최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얘기했나요? 네, 구체적인 이유 얘기했어요. 물론 구체적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, 그럼 뭐가 잘못됐냐 하면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과 북미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차도 여기서 만들어야 되고,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인데, 전기차 배터리인데 배터리도 역시 미국과 북미에서 만들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 반도체가 미국과 북미에서만 생산돼야 하는데,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이제 지적한 건 그런 거죠.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반문했어요.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 중요한데, 4대 배터리 광물이라고 그러죠. 예. 리튬, 코발트, 니켈, 망간, 이 4대 광물입니다. 이 4대 광물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고요. 그래서 요즘 이 4대 광물의 주가가 굉장히 높은데, 이 최대 생산지를 보면 리튬은 호주입니다. 52%가 호주에서 나가고요. 코발트는 뭐 콩고가, 아프리카 콩고가 73%로 압도적이고, 니켈은 36%가 인도네시아에서 나오고요. 망간 39%가 남아공에서 나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오세아니아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뭐 아프리카에서 나오고요. 근데 배터리 광물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채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제련입니다. 그러니까 채굴만 해서는 상품성이 없고요. 그거를 제련 과정을 거쳐야 배터리에 이제 장착하는, 배터리로 쓸 수 있는 광물로 만들 수 있는데, 제련은 중국이 압도적이에요. 그래서 리튬의 68%가 중국에서 제련되고, 코발트는 뭐 84%가 중국에서 제련되고, 니켈 76%, 망간은 90%가 중국에서 제련됩니다. 그러니까 세계 전역에서 채굴된 광물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제련 과정을 거치면 그때서야 이제 배터리에 쓸 수 있는 광물이 되고요. 그게 이제 배터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인플레 감축법을 만든 건 중국의 재련을 방해하겠다는 얘기인데, 이제 중국이 재련을 멈추면, 워낙 근데 재련은 중국이 지금 압도적이기 때문에요.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당장 전기차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 얘기한 건 지금 시스템상으로 전 세계 이 중요한 이 4대 광물 생산지에서 생산이 된 게 중국으로 오고, 중국이 이거 재련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이 시스템인데, 이런 현실을 지금 도외시한 게 인플레 감축법이다. 아무리 중국이 미워도, 또 중국이 뭐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격해 오는 게 뭐 두렵다 하더라도, 이런 식으로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이거 이 시스템을 막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. 이게 이제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의 지적입니다. 네, 그러면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인플레 감축법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? 그러니까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의 얘기는 어차피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4대 광물이 미국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, 또 4대 광물의 재련 작업을 미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미국은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미국이 지금 어거지로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.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잘 굴러가고 있는 시스템이 갑자기 좀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. 아프리카, 뭐 오세아니아, 동남아시아에서 나가는 광물을 중국에 가서 재련하는데 이걸 죄다 지금 미국까지 가져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, 이것도 굉장히 지금 기존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거니까 힘든 상황이고,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세계적인 이런 전기차 제조사들이
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. 현대자동차 지금 독일의 뭐 BMW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 자동차들도 마찬가지 겁니다. 그래서 다 힘드니까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이렇게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기존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마라.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중국을 회방 놓는 게 아니라 중국과 마주 앉아서 대화해야 된다.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, 그리고 미국이 또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따라가주고, 이러면서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걸 찾아내야 되지 않느냐. 이게 지금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의 지적입니다.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상황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근데 일단 전제 조건은 공화당의 승리죠. 네. 공화당이 승리하면은 뭐가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상황 네, 보면은 뭐 여러 가지. 우크라이나 지원도 네, 100% 지원하는 네. 거 자기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. 말이에요. 물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. 뭐 아니, 물론 그렇긴 하지만 네. 그러나 의회가 공화당이 네. 차지가 돼서 공화당이 이런 식의 어떤 법안 활동을 한다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기도 좀 쉽지 않을 거고요. 아무튼 앞으로 많은 파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